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 응. 뭐? 나 인스타 하고 있는데. 아니, 나 라이브 하거든? 응. 인사할래? 아니, 나 내 걸로 하고 있어. 인사해, 그래도. 하이. 안녕 인스타 친구들. 나 던이라고 해. 대롱난 유튜브를 망했지만 인스타에 살아납니다. 저게 뭐야. 여러분들, 저는 지금 미옷에 녹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내 눈썹 어디 갔어? 떨려요. 내 눈썹이 없어.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I love you. 아, 미옷에 녹화를 하러 우리 둘이 가는데. 계정아 왔다 갔다 하시네. 진짜? 응. 고정하세요. 제 계정으로. 제 계정 가주세요, 여러분. 라이브 끝날 때. 없습니다. 재미없는 라이브는 안 보시는 게 더 유익하실 수 있습니다. 내 라이브가 더 재밌지. 나는 스포를 잘해주잖아. 아,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지금 미옷에 녹화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엄마들, 어머님들 만나러 가야 돼. 아! 전 지구에 왔습니다. 아, 진짜. 집중한데. 집중해봐야겠어.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가서 뭔가 떨렸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떨렸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고 계신가요? 반가워서 미치겠다. 제대로 예쁜 얼굴 보여줘. 아, 진짜. 안 예쁜가요,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뭐가? 자기 그거 같아. 슈블리. 여러분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우새 딱 갔어요. 근데 혹시라도 깜짝 놀라실까 봐 걱정이 돼요. 좋아하실까요? 라이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되는데 가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 생각보다 녹화 시간이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녹화가 기니까. 저는 부끄러운 걸 굉장히 꺼려하는 성격이에요.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미우새를 둘이서 같이 가요. 던이랑 저랑 둘 다 같이 가는데. 그래서 더 잘 해보도록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아무튼 여러분, 알아주겠어요. 가서 제가 녹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방금 이제 현우 씨가 말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14주년이라고 팬들이 축하 축하 많이 해줬는데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14주년이었다니 전혀 깜빡하고 있었네요. 역시 나 챙겨주는 거는 우리 팬들밖에 없나 봐요. 아잉들 사랑해. 팬님들한테 너무 만나고 싶더라. 그 제가 뭐냐, 그 집중한데. 아, 김효정 진짜. 아, 김효정 때문에. 실장님, 김효정 진짜 어떡해요? 열매야 죽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메이크업 되게 예쁘죠? 제 메이크업을 오늘 미나쌤께서 예쁘게 해주셨고, 제가 뉴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유종쌤께서 예쁜 헤어스타일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이 오렌지 컬러의 머리와 살짝 레드가 섞인 이 헤어를 제 인생 머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취향이 가득가득 들어갔는데 저는 이 헤어 컬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엄마께서 제가 오렌지 헤어를 했을 때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뭐죠? 제가 옛날에 아기 때부터 활동을 할 때 오렌지 컬러를 하면 엄마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뭐죠? 인스타에 엄마를 가입해드렸는데 엄마가 인스타 라이브까지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렌지 헤어를 저희 엄마께서는 제일 좋아하시는데 미우새에 가서 어머님들께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녹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창문 좀 닫으세요. 밖에 티가 시끄러워요. 거짓말, 너 흑발 안 할 거잖아. 거짓말 아닙니다. 흑발 할 거예요? 흑발 잘 하겠죠. 언제 하실 건데요? 글쎄요. 아직은 계획이 없잖아요. 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기대하고 계시지 마세요. 자기. 자기 라이브가 노잼이네. 그래? 응. 그치? 응. 왜 이렇게 못해,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은 소통이야. 어디 가는 길이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전 지금 미우새 녹화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그래,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야. 존잼이라잖아. 누가? 여기 댓글에서 존잼인데. 누구세요? 누군데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제 진가를 알아봐 주시네요. 여러분들 거기 라이브 재미없어요. 끄시고 심심하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심하세요. 요즘 오늘 좀 날씨 좋은데 좀 밖에 여기 공원 같은 데 가서 혼자 산책을 즐기는 호랑나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소절 부르겠습니다. 잘하네. 잘하네 라이브. 앉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한 사람도 즐겨 찾는 이 하나 없네요. 하루가 지나가도 저도 신청곡 해도 되나요? 네. 올라! 올라 올라! 저는 졸업했대.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내 라이브 아니니? 집중 안 되지. 저의 신청곡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말 안 들어주시네요. 귀엽게 생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그거 나 봤냐고. 산악의 상. 산악의 세나게 상? 그래. 그 공격하기 전에 그거 봤어? 진짜? 똑같아서 소름 돋았어. 정말 똑같아서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현아가 저를 공격하기 바로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미쳤냐? 누가 찾아주셨는데 똥개에 이빨이 나면 치과냐 외과냐. 똥개에 이빨이 나. 저는 여기 계신 팬분들이랑 다른 얘기를 해야겠네요. 위치라고 하면은 이제 외과를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좀 다 났다 이거는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오늘 더니와 현아가 미우새 녹화를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